명무탈이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자, 워낙 지금 기지에게 차원을 안정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여기서 닥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네. 요즘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오히려 막 힘겨운 싸움도 하고 뭐 이랬던 것에 네, 가장 큰 흐름은 견제입니다. 네. 견제. 다크템플러, 템플러 형제들. 근데 그 템플러 형제들의 견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성 선수 네. 수비가 너무 완벽해요. 지금 보시면 스타게이트 아예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과연 이재성 선수가 영무탈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자, 상대편은 지상병. 아, 일단 챔버 두 개. 네, 영무탈 쪽보다는 그래도 지상 유닛을 좀 더 확보를 하면서, 물론 뭐 업그레이드도 네. 장기적으로는 해줘야겠죠. 성전부터 지상병 중심으로 가면서 제이스도 한번 노려봅니다. 그럼 뮤탈리스크가 그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 좀 들고요. 그래도 지금 프로토스가 글쎄요, 이재동 선수가 출발 자체가 좋았는데 뮤탈 영무탈이 아니라면 지금 러커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야, 아, 나오네요. 네, 이로써 저 러커가 나왔다면은 3시 쪽에 시도되고 있는 걸 사전에 봉쇄해야 됩니다. 러커가 여기를 무난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럼요. 자, 그러면 강동과 성경과 싸울 만큼 조금만 돈을 확보할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러커를 행여 이제 보지 않았다선 치더라도 송경구 선수는 러커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 저글링들이 왜 와가지고 죽기 전에 예, 보통 캔으로 한 대라도 더 치워주는 것일까. 네. 예. 자, 지금 조정 감독과 김가을 감독 얼굴 뭐 다 지금 막 긴장감이 넘치고 한번 들어가 봅니까? 성경구 아웃이죠? 아, 좀 네, 준비가 충분히 앞 조금 더 지나면 네. 갈 수도 없어요. 거기다 이때 뭐 러커를 확인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고, 뭐 송병구 선수도 좀 네, 팽팽하게 출발하게 했습니다만 3시 쪽을 네,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지상 유닛을 뽑아내는데 힘을 그렇죠. 받게 되죠. 네, 그렇죠. 그 카트리나에서 그런 그림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그가 얼마나 부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토스가 얼마큼 자기가 뽑을 수 있는 것을 뽑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원을 확보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토스가 블루스톰도 앞마당 먹고 미네랄 밑에 하나 더 먹으면 정말 고강한 강대한 한방 러시 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렇게 러커 중심의 플레이라면 원스타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커세어를 좀 모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정찰도 네. 하고 후방에서 오버로드도 또 교란해주고요. 자, 송병구 때 꽤 많은 병력들이 지금 5점을 동반해서 6시 쪽 치러 갑니까? 아, 지명상 계속 반지라 송병구는요. 네, 성크과 러커들 배치가 너무 좋네요. 일단 네. 자, 우리 러커 힘 빼놓고 러커 힘 빼놓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옵점은 옵점은 소리라도 잡아야죠. 들어! 네. 오, 들어! 옵점은! 러커가 다, 러커는 다 죽은 것 같아요! 러커 네. 다 잡은 것 같아요! 네, 옵점은 죽긴 죽었다면 러커는 만약에 잡았어요. 3시 쪽이 안정화되고 6시 밀면 이거는 네.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경력을 돈을 쓰거든요. 6시 지켜야 돼, 이재동이요! 아, 다 새롭고요. 이재동의 병력 쏟아내는 타이밍이 조금 너무 늦었는데요. 네, 하이템플러 맞거든요. 러커 다, 러커! 자, 러커버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성금 콜로니로 바리케이드 쳐놓고 뒤에서 예, 러커들이 공격해준 거 질럿 위주로 뽑아놓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해준 건데 송병구 선수가 일부러 질럿을 두세 개만 동원해갖고 네. 성금을 때렸죠. 그나마 네. 다행인 것은 히터리를 지켰다라는 건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선수. 자,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상대편 선수도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재동 선수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기는 입었습니다만 송병구 선수가 병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네. 지금 예, 그래도 송병구 선수는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6시는 마무리 짓는 게 낫거든요. 더 저 지역에 성큰이 깔리고 이러면은 예, 경기 자체가 또 미궁에 빠지기 네. 때문에 아예 마무리 짓는 게 낫죠. 바로 6시를 첫 번째 대기면 접전적으로 삼을 겁니까? 예, 예. 송병구는 송병구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송병구는 네. 막 견제하려고 어떻게든 견제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송병구 힘입니다. 힘. 예, 네.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정떡파 그런 얘기 나왔잖아. 정떡파, 정포 사파 얘기 나왔었는데 네. 송병구는 진짜 힘이에요. 이재동 선수의 어떤 그 병력 충원이 병력 생산이 좀 늦었던 이유가 애초에 생각했던 게 네, 빠른 하이브와 어떤 그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해서 아예 하이브 단계에서 싸우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잠시 약간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6시를 지켜냈습니다. 현재는 네. 또 보냅니까? 여기서 치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보는 건가요? 네, 그리고 어쨌건 송병구 선수가 먼저 공격을 왔고 이재동 선수는 그 공격에 대한 대비가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처리를 지켰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6시 지역은 오히려 7시 쪽에 어떤 허용된 멀티인 것 같습니다만 6시 쪽까지 가는데 봉선은
한시 쪽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자, 드라군이 정올린과 만나면 안 되죠? 질럿이 지금 분리가 됐는데, 네. 질럿이 야. 11시에 멀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 건데, 지금 없거든요. 네, 네. 나 그러는 동안에 러커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죽었어요. 지금 각계격파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질럿이. 네, 저글링이죠. 그렇죠. 하이브 들어간 단계 이후, 예, 네. 저그의 영웅 유닛은 저글링들이에요. 질럿 없을 때 이재동 네. 선수 지금이 기회입니다. 끊어줘야 되는데, 질럿 합류시켜주면은, 아 합류되는데요 네. 지금 네, 자, 자신의 천정유지수라고 할 수 있는 아콘을 둘러싸가지고 그냥 잡아버리는 저글링들 네. 자세 싸는 한번 쓰고 어떻게든 지금 라인을 지켜내야 될 선배군요. 이제 뒷발로 넘어 이제 다 타임 체인지 네. 다 나오군요. 원래 프로포스 입장에서 아 저그하고 네. 경기하다가 하이브 들어간 이런 후반 간 다음에 제일 짜증나고 뒷골 땡기는 유닛이 저글링입니다. 여기서는 네. 동해버트 서해버트 같은 데 각도 싸요. 그래도 이렇게 센터 쪽에서 균형만 맞춰주면서 5시도까지 손명우 동서전. 선수가 네, 손명우 선수 가져가면은 하이브가 완성이 되고 디팔로 나오다 쉽지 않습니다. 네. 손명우 선수는 현재 단계에서 리버만 어. 추가해주면은 조합이 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손명우는 중앙을 지금 상당히 압박하고 네, 있거든요. 디팔로 나왔고요. 네. 네, 근데 디팔로 나오면은 아콘의 위력은 좀 반감이 됩니다만 지금은 네, 질럿비도 네. 높아요. 근데 지금은 대치 상황만 만들어야지 이 유닛을 다 잃을 필요가 없어요. 네. 손명우 선수. 손명우 선수 지금 리버가 필요합니다. 예예. 예. 그냥 싸웠으면은 사실 아드레날 글래드 저글링이기 때문에 아드레날 글래드 저글링들은 마치 어쩔 때는 동수 같은 숫자의 저글링이 같은 숫자의 질럿과 싸움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질럿들이 곡 2업이라는 거. 네. 자 중앙적으로 지금 이재동도 깊숙이 나오고 있고요. 자 성격을 네. 어떻게 합니까? 중앙대 잘 수 있습니까? 이재동 선수의 어떤 그 상황도 매끄럽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프로토스의 멀티를 지금 너무 내주고 있거든요. 네. 3시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5시 쪽까지 내주면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11시가 10시 아 지금 스탑러 꺼져 스탑러 꺼 지금 바로 치고 바로 치고 있어요. 아 옥점을 있어 옥점을 있어 여기는 또 질럿이만 질럿만큼 사이드 떠올리면은 러커 한계가 있어요. 러커 공격을 무시할 정도로 지금 질럿이 많거든요. 이 싸면은 거의 경쟁 서버가 없었습니다. 성격으로 여기서 밀리면 11시가 보장이 안 됩니다. 11시만 안 줘도 프로토스가 네. 이기거든요. 어쨌건 점점이 안 거야.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안 되면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쨌건 공업이 저글링의 방업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질럿들은 정말 저글링들이 네. 아콘보다 더 무서운 게 질럿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3점 꽂혔어요. 프로토스의 자원 상황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을 때는 전면 힘싸움을 고집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병력 소모 있었는데 네. 이 라인까지는 더는 밀리지 않고 만큐 내 안전이 좀 있어요. 아 이거 5시 멀티가 네. 너무 큰데요. 센터 잡고 네. 있고 11시가 너무 불안해지죠. 네. 지금 저그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유닛이 질럿인데 총병군은 지금 질럿을 한 번씩 회전시키고 할 때마다 이럴 때 본진 드랍에서 흔들어야 돼요. 본진의 드랍에서 흔들어야 되거든요. 자 네. 이동도 병력 많이 모아놨어요. 중앙 쪽에 소규모라도 나오면 잡아버린다. 이야 이거 뭡니까? 완전 보이죠. 완전 보이. 바로 넘어가면서 이따 성명은 도망가는 게 제일 이럴 때 본진의 소규모라도 드랍을 해서 흔들어주면 5시가 위험해지고 그때 정면으로 5시 밀면 이재동 선수가 잡는 네. 거예요. 자, 지금 중앙에 하이템프라가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프로토스의 본진으로 갔던 오버로드들은 그냥 글쎄요. 아 쇼였나요? 네, 그냥 그 상대방의 시선을 끌기 위한 네. 지금은 야 본진에 드랍하고 양동작전으로 중앙병력 5시 가면 이 경기는 이재동 선수가 확실히 승리 챙기는 건데 네. 시간 주면은 손병우 선수 추슬이거든요. 아 그런데 아무튼 그 이재동 병력 생산은 좋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앙에서 밀리진 않았어요. 야 그 예, 손병우 선수의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힘에 대해서 공 2업 질러세계 공방 1업 저글링들이 예 업그레이드 따라오면서 예 방업을 따라오면서 다시 저글링들이 질럿을 밀어낸 그림이었군요. 예. 예. 근데 지금 손병우 선수가 저 어떤 질럿 중심의 조합을 고수로 하게 된다면 결국 러커를 더욱더 증원하게 되면 예 좀 힘들고 그리고 드고 드래곤의 어떤 집중을 러커를 생각해서 또 늘리게 되면 다크솜에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원이 되면 손병우 선수 웬만하면 리버 써주는 게 좋아요. 네. 왜 되는데 안 써주면 안 써줍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보강하지 않고 있고 이 정도 병력이면 보강할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칠기 되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지금 경우에는 드래그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디파일러의 예, 다크솜이 도움이 되기도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그 써주면 좋습니다. 네. 예 질러색의 플레이그 한번 뿌려주면 디파일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파일러 박수 한번 치고 리버가 네, 드래곤들이 다 지금 마모가 네. 되고 있어요. 자, 리버가 너무 아쉬운데요. 네. 현재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멀티 네.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불합리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차라리
차라리 드래그의 비중을 지금처럼 늘리기보다는 다수의 진럿에다가 드래그의 투자한 개수를 몽땅 하이템플러를 만들기 나아죠. 예.